공무원 시험을 위한 한국사 문제집. 3만 원짜리 문제집 하나가 33살 공무원 준비생인 김 씨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았습니다. 김 씨는 광주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3만 원짜리 한국사 문제집을 훔쳤습니다. 하지만 절도를 신고한 책 주인이나 김 씨를 조사한 경찰 모두 김 씨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. 병석에 누운 어머니,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어머니를 간호하는 아버지. 아르바이트로 겨우 버티고 있던 김 씨에게 3만 원짜리 문제집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직결 심판을 청구했고 수험서와 밥값 5만 원을 건넸습니다. 김 씨 사연을 들은 한 지자체 공무원도 수험서를 사주겠다고 나섰고 한 농부는 쌀 한 가마니를 보내고 벌금도 대신 내겠다고 했습니다. 80살의 장애인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꿈을 꾸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로 전락할 뻔한 김 씨.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던가요?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전과자라는 불명예 대신 공무원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.